뭐래요? 어. 지식체 사는 날이란? 오케이. 오. 새벽이고 오늘 지식재산의 날 행사에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휴즈 유튜브에 올라갈 브이로그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시작해볼까요?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먹고 나가겠습니다. 135칼로리, 135칼로리고요. 아침으로 먹기 딱 좋은 딸기 우유 한 팩. 자, 딸기 우유 먹는 방법. 이렇게 빨대를 꽂고 안녕. 하이. 하얀색이 지지기. 이숙 한번 찾아볼까? 네. 이번에 서울 가는 버스 5시간. 뒤에는 파란 머리랑 노란 머리 둘이. 12시 거의 다 돼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 안녕. 여기는 신세계. 뭐 먹나요? 뭐 먹을래요? 아침입니다. 아침 첫 끼니 몇 시야 지금? 11시 19분 첫 끼. 저 거만 안 나왔어요. 예쁘죠? 짜잔. 행사장으로 갑니다. 전철타고. 하이. 저희 지금 대공원역에 내렸고요. 저희가 가는 데는 국립과천과학관. 저희 뭐 하러 가는 거였죠? 저희 지식재산의 날 행사 참여하러 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국립과천과학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꼬고 알아가는 재미, 문제 해결의 열쇠. 우와. 사이언스. 비도 안 오고 딱 좋은데?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9월 4일 지식 재산의 날이었고요. 제가 지식 재산의 날이 정확히 뭔지 몰랐는데 거기에 이제 부스들 많은 부스들을 보고 이제 지식 재산의 날이 뭔지 그 지식 재산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요정 네. 떠납시다. 안녕. 고고. 안 넣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22번 좌석입니다. 23번 좌석입니다. 10시간 10시 드디어 도착했어. 여기는 학교. 갈까 말까. 지금 시각은 또 7시 17, 아니 16분. 다들 오늘 집에 들어가서 푹 쉬어. 그래. 내일 봐요 다들. 나 먼저 갈게. 안녕. 오늘 제가 지식 재산의 날 기념 행사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받은 것들을 한번 같이 풀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그 저작권 그 서포터즈 있는 저희 저작권 위원회 부스에서 받은 거고요. 요 마우스 패드 그리고 이 부채도 받았어요. 어때요? 귀엽지 않아요? 제 여기서 팜플렛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잘 모르는 이런 지식 재산에 대한 그 설명들이 엄청 잘 나와 있어서 좋았고요. 이거는 제 캐리커처입니다. 왜요? 이거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 아, 이거는 아까 줄 서서 받은 앨범입니다. 엄청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